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우수 식품 한마당 2024 제주 특별자치도 식품 대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더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제주 유일의 식품 종합 박람회인데요. 올해 주제가 다 함께 치열 이트입니다. 제주의 맑고 깨끗한 식품을 다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힘을 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이곳에 와보신 분들은 그 매력을 익히 다 아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행사잖아요. 특히 올해는 한중일 맥주축제 프로그램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 봄날의 즐거운 추억, 이 식품대전에서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스에 저희 리포터들이 나가 있는데요. 먼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좌영국 씨 나와주세요. 맛있는 냄새! 너무 흥분돼요, 흥분돼! 와, 이렇게 제주의 청정식재료, 청정 자원으로 만든 우리의 제품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콜라가 아니고 이렇게 왜 이렇게 탕제가 있어요? 아, 콜라는 원래 한약으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아, 근데 예. 맛있어지니까 자꾸 대기업에서 설탕물로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몸에 안 좋은 음료가 됐잖아요. 저희가 근데 예전에 약으로 만들었던 한약으로 만든 옛날의 콜라를 재현했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우리 콜라는 이렇게 탄산에 톡 쏘는 맛과 달콤하고 그 구수한 그런 맛으로 먹는 게 콜라인데 이런 향이 나면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맛이 납니다. 납니까? 납니다. 아, 레몬도 하나 딱 띄어져 있고 탄산이 시원합니다. 먹어볼게요. 콜라네요. 네, 제주도 레몬이 들어가서 콜라네요. 콜라예요. 우와,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콜라.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써니의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의 놀이터입니다. 아, 이걸 누가 떡집이라고 해요. 지금 쿠키가, 샌드위치. 근데 치즈 아니에요? 네, 치즈 맞아요. 진짜 치즈예요? 네, 그럼요. 떡에 치즈? 그럼요. 어머나, 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와, 쿠키. 이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저희 저쪽 코스에서 아이들 내일부터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네, 수업용 샘플 가져온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이렇게 수업까지 하고 체험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식품대전은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럼요. 자, 추천 하나 해주세요. 딸기? 딸기, 네. 딸기, 딸기. 농장에서 자, 바로 사온 딸기예요. 자, 먹어볼게요. 농장에서 바로 사온. 네네, 제주. 먹어보겠습니다. 꿀떡! 이렇게 목도 안 메고 너무 맛있네요. 너무 신선해. 떡도 너무 이쁘고 가지런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런 식품대전에서 약간 할인 혜택 같은 건 없나요? 네, 저희 따로 할인은 없고요. 대신 친절한 서비스로 네, 친절한 웃음으로 서비스로 맞이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와, 사탕도 있고 떡도 있고 샌드위치 클래스까지.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어이구,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는 뭐지? 돼지 그림이 있고 닭 그림이 있고 소, 여기는 고깃집인가 봅니다. 네, 고기로 만든 그 미트파이입니다. 고기로 만든 미트파이? 네네. 어머나 세상에. 좌 선생, 고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셨어. 와, 미트파이. 이거 좀 TV에서나 어디 미드에서나 많이 보던 그런 음식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오세아니아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 제가 한국식으로 재해석하고 오리지널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두 번 틀을 한번 굽고 속을 한번 더 구워서 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든 파이가 이제 로이파이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보니까 여기는 뭔가 피자빵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와. 그 단맛을 많이 줄여가지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단맛을 많이 줄였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사러 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구입할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다음은 돈백질, 단백질 아니고 돈백질 너무 기분 좋아.
어때요? 아, 저희는 제주산 원물로 식단 관리 식품 만드는 주식회사 핏풀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첫 제품이 보통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닭가슴살 퍽퍽하고 맛없어서 잘 못 드세요. 뭐 먹다가도 금방 질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주산 흑돼지에서도 고단백 부위만을 엄선해서 그 닭가슴살 대체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일반 소세지 뭐 이런 고기류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이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크거든요. 아, 저도 이렇게 커요. 예, 쪘다 빠졌다 하는 와중에 네. 제일 힘들었던 게 닭가슴살 먹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인 동기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창업하고 오늘 식품 대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평생 다이어트 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조절할까 매일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맛없는 것 때문에 이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린 고기를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소세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맞습니다. 와, 여러분 식품 대전에 오면 살도 빠져요. 우리 단백질 먹고 살 빼봅시다. 화이팅! 많이 찾아주십시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어머나, 뱅쇼.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뱅쇼는 술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네. 아니기도 해요. 아, 그렇기도 한데 아니기도 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한라봉으로 만든 뱅쇼다. 네. 제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뱅쇼라는 게 프랑스에서도 많이들 이제 드시는 걸로 많이들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따뜻한 포도주라는 불어예요. 근데 이 뱅쇼가 이제 보통 좀 추운 날 혹은 뭐 피곤할 때 와인을 과일이랑 같이 끓여서 따끈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쌍화차처럼. 아, 네. 크리스마스 때 많이 먹죠. 오, 맞아요. 크리스마스 네. 맛.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창업을 하면서 제주도가 감귤국이잖아요. 귤이 워낙 많은 그리고 계절마다 굉장히 다양한 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래서 귤을 이용해서 만든 뱅쇼예요. 어... 지금은 이제 한라봉이 나오고 있는 철이라 주 재료를 한라봉으로 만든 뱅쇼고요. 보통 뱅쇼 하면 레드 와인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화이트 와인도 만들어서 지금 두 가지 종류. 아, 그러면 이게 알콜도 있겠네요? 알콜은 없어요. 아, 알콜 없어요? 네. 와, 여러분. 식품 대전 오시면 이렇게 정말 독특한 음료도 맛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가세요. 화이팅! 네. 오, 소세지가 구워지고 있어. 일단은 인터뷰 전에 맛부터 보면서 시작해야겠다. 돼지고기 원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씹는 맛이 있구나. 네, 탱글탱글하고요. 360도 회전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사실 튀기시면 더 비주얼이 좋아요. 네. 칼집을 네. 지금 내신 게 아니고? 네, 원래 놔져 있습니다. 네. 갈집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글루탐산 나트륨이랑 뭐 착황유 이런 거 여섯 가지를 안 넣어서 저희 학교 급식에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납품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이렇게 칼집이 원래 놔져 있는 네. 그런 제품이고 네. 우리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우리 네.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네, 네. 급식에도 들어간다. 네. 아, 이런 건강한 제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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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흑돼지 만두예요. 흑돼지 만두. 네. 근데 만두 역시 좀 이렇게 좀 살찐다, 몸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주 흑돼지잖아요. 제주도 이제 청정 지역의 흑돼지로 만든 그냥 돼지도 아니고 흑돼지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드셔보시면은 피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해 보여요. 드셔보시면. 아, 또 진짜 또 사러 올게요. 사러 올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거 지금 뭐예요? 좀 특이하죠? 케이크예요? 아니요, 계란말이 김밥인데 제주에만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만. 아니, 김밥이라고요? 네네. 아니, 어떻게 이게 김밥이에요? 다른 데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두르고 지단을 해서 말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름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찌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찌는 방식의 계란이다. 케이크야? 네. 케이크야? 와, 파운드 케이크야. 와, 2024 제주 동백. 이 위에 있는 이 색감 있는 것들은 식용색소인가요? 네네네. 와, 너무 예쁘고 저런 거 우리 또 애들 또 소풍 갈 때 또 이게 하나 또 싸준다. 생일 도시락으로 많이들 주문하세요. 문구는 이렇게 다 쓸 수 있겠네요. 네네네. 먹방 좌 선생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또 와가지고 그럼 여기 오시면 즉석에서도 이렇게 그 글씨를 쓸 수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이게 왜냐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장비로 만드는 거여서 가게에 있어요 장비가. 아, 그럼 여기서 주문 제작도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주문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주문 제작하시고 선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초 꽂아가지고 케이크를 해도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이쁜데? 와. 안녕하세요. 아 또 내가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색감이야. 오늘 또 이거 또 색 맞췄네. 맞췄어. 색깔이 딱 맞았네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 어 지금 이 제품 좀 소개시켜드리세요. 아 요거는 국내 유일의 고급 디저트 테라도스라고 하는 제가 직접 개발한 디저트인데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 여기밖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가게 네. 이름이 아니고 이 제품 아예 제품의 이름이군요. 네, 테라도스. 가게 이름이자 네 제품의 이름입니다. 어 아. 요게 이제 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뭔가 카스테라 위에다가 네. 설탕을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카스테라 요. 숙성 카스테라가 베이스. 맞네요, 맞네요. 요 카스테라가 베이스인 디저트고요. 안쪽은 카스테라여서 폭신한 디저트고 겉에 식감이 부드럽고 바삭한 두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아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네, 부드럽고 바삭한 두 가지. 아, 이쪽은 우리 네. 부모님께서 먹을 수 있게 부드러운 제품이고 네. 이쪽은 우리 여자친구, 우리 오빠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아그작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맞습니다. 어, 식감을 재미를 넣은. 네, 맛은, 그래서 맛은 또 다르나요? 맛과 식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유기농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아 네. 너무 훌륭합니다. 제주에는 이렇게 네. 훌륭한 제품으로 훌륭하게 열정을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디저트 간식들을 만드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오면 그런 사장님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내가 시식도 못하겠다. 아 여러분 제품들이 너무 이쁘고 다양하고 매력이 넘쳐요. 와.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 오시면 각종 이벤트, 체험,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감동이야. 그런데 가격까지 저렴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종훈 씨 어디 갔나? 종훈 씨에게 이 마이크를 넘겨봐야 되는데 종훈 씨! 종훈 씨! 현장에 나와 있는 정종우입니다. 자, 여기 드디어 이제 2024 제주특별자치 시도 식품대전 드디어 왔습니다. 박수! 자, 제 옆에는 지금 96도, 네, 100도가 96도 하르방 조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자, 도라지 조청. 일단은 조청. 우리 보면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곳만의 조청은 어떤 게 특별한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제주도에서 직접 재배하는 약대로 저희 아버지가 수제로 가마솥에 만드는 조청이에요. 아,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만드셨다. 아, 그럼요. 저는 못하죠, 아직. 네. 일단은 맛을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어떤 거 한번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제주도만 판매하고 있는 오메기 조청이에요. 오메기 조청. 네, 아, 오메기 떡. 오메기 관련된 차, 뭐 음식도 많은 것 같은데 오메기 조청. 야, 뭔가 좀 짙어요 보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야, 쫀득쫀득한 게. 오, 되게 꾸덕꾸덕한 맛이. 맞아요. 달달한 것이. 맞아요. 야, 요거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좋을까요? 일단 소화에도 되게 좋고 소화에 좋고 네, 당 있으신 분들 당도 낮춰드리고 네, 당도 낮춰주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장내 독소 배출도 해주고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최고예요. 뭐 건강식이 약이네요, 약. 맞아요. 네, 조청을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아, 저는 요즘에 오메기 조청이랑 그리고 그릭 요거트 아니면 소금빵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오,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되나요? 아, 너무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아요, 0칼로리. 네. 자, 많이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르방 초청 많이 방문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네, 이렇게 또 재미와 풍성합니다. 자, 이어서 송당상회. 송당하면 유명한 게 뭐가 딱 떠오르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수트를 위아래로 쫙 빼입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송당상회 네, 누구십니까? 예, 송당상회 예, 사업부장 배성차입니다. 아, 사업부장 선생님. 네. 자, 일단 송당상회 어떤 곳인지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송당은 이제 비자로 좀 유명한 마을인데요. 예, 제주 유일 비자 씨앗으로 오일을 예, 생산하는 곳입니다. 비자 씨앗으로 오일을 생산해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자 오일은 이제 먹어도 되고 이제 피부에 발라도 되고. 먹으시면 천연 구청제, 천연 감기약,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 효과 좋고요.
그리고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 있으신 분께 아주 좋습니다. 네. 아토피는 최고군요. 네, 보니까 최고입니다. 네. 비자림 가득 있는 이 피톤치드 가득한 그곳에 있는 것을 네, 먹어도 되고 피부에 양보해도 되고 양보하십시오. 네. 네. 먹고 양보하면 더 좋겠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장님 피부가 네. 비결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제 비자 오일. 네. 네. 자 비자 오일 뭐 어떤 제품 더 있는지 잠깐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보시면 이제 네. 마이크는 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자 오일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백골에 있는 동백 오일. 요거 다들 아시다시피. 네네. 네. 동백 오일. 네. 비자 씨앗으로 이제 안에 보시면 호두처럼 까서 안에 비자 씨앗이 있는데 이걸 좀 볶아서 먹으면 이제 저희 땅콩처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대요.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송당 마을에서 자라나는 이제 고사리, 버섯 이런 거에서 저희 송당 안에서 재배하는 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햇살 좋은 날, 바람 부는 날. 자, 더욱더 건강해지시려면요, 이곳 송당상회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자, 이어서 갑니다. 뭔가 좋은 향이 나는데요. 양! 양! 없어! 양! 양! 네. 자, 희양양!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양고기예요. 네, 희양양, 어떤 업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꼬치엔 칭덩. 아, 양꼬치 칭덩. 양꼬치 양고기 몸에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희양양 주식회사 희양양만의 네. 강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3개월부터 제일 어린 양고기만 좋은 고기를 취급합니다. 오, 네. 근데 그리고, 너무 네. 재밌는 게 소스. 야, 소스를 소스. 이렇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 가면은 덜어 먹잖아요. 이거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렇게! 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와 찌란이랑 양념장이랑 야 이거 하나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봐야 되는데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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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서 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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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야 양꼬치엔 식풍대전 자 야 너무 맛있네 많이 오시라고 식풍대전 많이 오시라고 한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오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제주시에 식당도 있고요. 곧 설립포도 오픈해요. 그래가지고 좀 가맹도 하시고 가맹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자 많이 많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희양양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디 저디 그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디 그디 이 집까지 왔습니다. 그디 플랜트 제목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주 방언으로 거기라는 뜻이고요. 그디가. 그디. 네, 거기 있는 공장 해가지고. 무얼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전복덮밥이 주 생산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막간장, 그리고 전키트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아, 키트에 전복덮밥, 네. 톱밥. 네, 톱밥. 네. 여기에 가장 시그니처 메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복덮밥입니다. 전복덮밥? 네. 자, 특별한 장점, 강점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염식이라서 환자들도 드실 수 있고요. 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물로 끓이면 전복 죽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간이 안 돼 있어서 저염식이랍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럼 이제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싱겁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장을 드려요. 그래서 맛간장 소스까지 네네. 함께 비벼 드시면 비벼도 먹는다. 전복이 야 너무 많이 썰어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마리 정도 됩니다.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아 요만한 거 한 마리 정도. 아, 요만한 거 한 마리 정도. 요만큼이요. 아, 요만한 거 한 마리 정도. 네, 점점 줄어드는데? 20mm. 20mm 정도. 그럼요. 간편하게 먹고 싶다라는 거 네네. 참 좋은 장점이에요. 네. 와, 여기는 벌써부터 문전성시, 문전성시. 보니까 아까 뭐 리조또에 네. 뭐 죽, 국 할 거 없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걸 주로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들은 이제 다섯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만약에 성게죽이다 이렇게 하면 물을 놓고 끓였을 때는 성게알죽이 되지만 네. 우유랑 이게 물 반반씩 넣으면 성게 리조또가 돼요. 그렇구나. 네.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잡숴볼게요. 야, 아까 아, 이거는 성게알죽이에요. 성게알. 네. 성게알이 맛있잖아요. 예. 네. 이거 저기 드셔보지 않으신 야. 분은 진짜 몰라요. 어? 성게. 고소한 참기름까지. 지금 그거를 드셨죠? 네. 그러면. 요거는 아마 리조또는 네네. 외국에서 나갔을 때
그 유명한 그 리조또에 못지않게 맛있는 리조또입니다.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납니다. 이렇게. 네. 이 해외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한국 음식 그리울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이런 걸 과자가는. 네, 네. 이 제주의 청정바다. 청정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제주시 서귀포 할 것 없이 청정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이 서귀포 수협 부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일단 이거 봐보세요. 일단 야 식품 대전에서만 초특가 몇 프로? 40% 갈치, 옥돔, 소라, 어묵 할 것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많은 설명들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곳에 오시게 되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서귀포 수협 수산물들은 청정 제주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된 멘트였어요. 네. 어제 배웠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만큼 정말 이것만큼은 최고예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갈치 연육으로 만든 어묵이 있어요. 어묵? 네, 갈치 네. 어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요. 네, 인터넷에서도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지금 할인 강된 가격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어묵 싫어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도 다 뭐 좋아하죠. 아이들 간식에 네, 뭐 어른들 술안주에 반찬거리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좀 맛있더라. 본인만의 팁. 저는 제일 간편하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면 양념들하고 같이 볶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네, 맞아요. 역시, 야,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이름부터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눈부터 건강해지는 이 그린 계열의 세팅. 네. 자, 우리 공심채. 네.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바질티? 아, 예. 바질티는 네. 이제 제주산 바질 생산하고 해서 귤피랑 비트랑 블렌딩해서 만든 제주산 음료입니다. 야, 제주산 음료.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잡아주세요. 네, 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뭐 네. 사회적 기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빨리. 예. 저희는 제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농업회사법인이어서 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제품도 만들고 지역 특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랑은 여기에도 여기. 자랑 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와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네. 베트남 네. 모든 걸 다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맛이 근데. 네 맛이 어떠신가요? 네. 이야. 출발하세요. 자꾸 끌어당겨요 지금. 이거 예. 음료인데 오. 광고 한번 찍어. 이거 왠지 숙취 좋을 것 같아. 숙취 좋아. 네. 네 맞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됐어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더욱더 우리 대표님 번창하시고 이 공심채 더 널리 세계로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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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자 화이팅. 올리브 스탠다드. 네. 만세. 제주 올리브 만세. 아니 제주 올리브? 올리브면 올리브지 왜 제주 올리브예요? 아 제주도에서 14년 전부터 올리브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최근이죠. 와, 그러니까 진짜 제주에도 올리브 농가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이미 10년 전부터. 네네네. 그럼 이 올리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요. 우선 뭐 이런 사이다, 잼, 말차, 비누, 클렌징 오일 이렇게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네네. 몸에 좋은 올리브입니다. 둘 다 하면 부족했네요 보니까.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거구나. 네. 올리브 잼이네요 이게. 이렇게 올리브하고 감귤. 저희가 또 제주 감귤의 도시잖아요. 네. 올리브 절임이랑 감귤이랑 이렇게 섞어서 잼을 만들었어요. 와. 거기다가 먹기 좋게 이렇게 짜서 먹을 짜서. 수 있는 네, 스틱까지. 이런 거 있으면은 야외 활동할 때 어디 친구 놀러 갈 때 다른 데 갈 때. 챙겨가면 좋잖아요. 캠핑 갈 때 딱입니다. 네. 요거 일단은 색깔이 이렇습니다. 네, 자 올리브 먹을게요. 때문에 거무적적하죠. 자, 목 마르시니까 올리브 사이다로 목을 출구셔야죠. 살짝 있다. 탄산 음료에 맨 끝에 올리브 맛이 있어요 이게. 이 음료도
밤귤하고 올리브하고 섞어서 만든 그런 음료수예요. 사이다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 올리브가 세계로 나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올리브 화이팅! 화이팅! 어, 누구 저 부르셨어요? 네, 오빠! 네, 오빠! 네, 하요맘 과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하요마을 부녀 회원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고 지역에 우리 결혼 이주 여성 정말 정착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아서 모여져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순환하는 지역사회 상생하는 그런 가치 소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아니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간식들도 많이 만드시고 그렇죠. 네, 막 하루하루가 바쁘실 것 같은데 엄청 바빠요. 자, 여기 하요맘의 주력 상품 어떤 거 있을까요? 감귤칩이 들어있는? 예. 오, 좀 특이해요. 감귤을 말리면 비타민이 네. 8배에서 10배로 불어난대요. 그 정말 천연 비타민을 있고 그리고 우리밀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밀과 그리고 감귤, 제주의 감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 손으로 직접 만든 과질입니다. 보통의 과질과는 좀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에 달라붙지도 않고 그 고소함이 다 목넘김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오시라고 식품대전 많이 오시라고 카메라 바라보고 식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하요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자, 온평 모다드렁 주식회사 온평은 이 마을 같은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다드렁 뭘 그렇게 막 모왕 와수광. 예, 뭐 제주도 말로 모다드렁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다 모이는 거. 예, 바다에 해조류는 다 모입니다. 해조류. 예. 오, 그래서 아 액젓이구나. 액젓이 아니고 이제 저 톳하고 네네. 미역하고 농축액을 빠서 홍게하고 융합한 겁니다. 액젓이 아니고 여러분 맛 간장 소스. 예, 맛장. 맛 소스. 예, 맛장. 그냥 뭘 먹을 때 뭔가 심심하다 할 때 요거 예. 톡 넣고. 예. 네. 이건 밥에 비벼 먹어도 좋아요. 밥에 입맛이 없다 싶을 때 톡 예. 넣고. 예. 네. 또 뭐다 들었는데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효소입니다 이게. 효소. 이게 직방 좋은 겁니다. 뭐에 좋아요 이게?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 건강에. 예. 보니까 그 외에도 뭐 고사리에 예, 제주 청정 이런 뭐 임산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예, 예. 이거 마른 걸 갖고 네. 왔습니다. 정말 모다드렁 다 하얀 가져왔네요 보니까. 예. 자, 많이 많이 와주시고 모다드렁 뭔가 건강도 챙기고 우리 입맛도 챙길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업체가 이곳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제주에 너무나 핫한 트렌디한 음식들을 보고 싶다. 어디로?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 대전으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더 풍성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요 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것들, 특별한 아이템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고 아 예쁘기까지 한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맛집들, 또 다른 부스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영국 씨, 어디 나가 계세요? 제주 자연이 만든 청정 식재료와 제주도의 육차 산업이 만든 멋진 제품들 저와 함께 계속 만나러 가보실까요? 와, 여기는 독특한데요? 제가 먹는 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어머나.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기 우리 지금 촬영 방법에서는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아, 수제 간식이요? 요즘에 이 대세잖아요. 우리 강아지 그죠. 또 우리 애견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진동이 사다 줘야 되는데. 근데 대형견들 위주로 또 많이 아 대형견. 그리고 구형견. 습식 사료. 아, 습식 사료. 네, 습식 사료. 이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네네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좀 뭐 맛있는 좀 주스 같은 것도 좀 섞어서 뭐 줄 수 있고. 네네. 그래도 음수량을 많이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어머. 이거는 뭘로 만들었는지 맞춰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조그만. 네네. 하루방인데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맞추면 하나 드셔도 돼요. 흑미. 아닌데. 땡. 해초류. 미역. 다시마. 톳.
아 맞아요. 토 맞췄다. 강아지한테 토시 되게 좋거든요. 어, 저희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드셔도 돼요. 직접 먹거든요. 아, 하루방, 진짜 먹어도 돼요. 하루방을 그 밑에만 먹게. 네, 맛있어요. 하루방 유지됐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고소해요? 네. 술안주? 술안주로 드시고 계세요.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 강아지들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딱 주면 되겠네요. 네, 이제 직접 진짜 드시거든요. 이게 초고추장에 비벼. 아, 초고추장. 고추장에. 직접 먹어보고 다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안심하고, 네. 자, 맛있어요? 평소에 많이 드세요? 네, 낼름 낼름. 아이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예 그러면 다음은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댕금님표 수제 간식이고요. 아 여기도 수제 간식인데 여기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방부제나 뭐 인공색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뭐 6개월마다 성분 분석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은 업체고 이렇게 뼈 간식부터 접기 이렇게 김밥처럼 소프트하게 해가지고 귀엽게 하고요. 이거는 진짜 연근인가요? 네, 연근의 소고기. 아 연근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연근에다가 네, 네. 소고기를 넣어서 말린. 아...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케이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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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저희가 케이크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날 강아지 저 케이크. 저 봉식이가 누구예요? 저희 강아지입니다. 저희 강아지. 네. 아이고 우리 사장님네 강아지가 봉식이구나. 저기도 있고. 아 저기도 있고. 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케이크도 그러면 여기 오면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주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2층 케이크도 있고 얼굴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야, 그럼 이거 보니까 오늘만 쓰 3+1 아, 행사. 세 개 사시면 안심 하나. 서비스. 아 오늘만. 네. 그렇죠. 오늘 10분 대전에 오시면 네. 3+1 행사가 있다. 이런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여기 오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네. 오, 이벤트도 굉장히 많아요. 3+1 화이팅! 우리 댕댕이들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지. 우리나라 또 대표 음식 김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김치. 와, 여기 보니까 비건 김치라고 써져 있고. 아, 비건 김치. 저희가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한 김치인데 젓갈이 없어도 김치 맛이 나는. 아, 여러 예. 가지 제품들이 다 있지만. 예. 젓갈이 안 들어간 비건 김치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죠? 네, 젓갈이 없어도 감칠맛은 나는 아~ 그런 김치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그거 굉장히 네. 독특한데요. 네. 요즘에 비건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에 굉장히 그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지금 모형 아니에요? 모형?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직접 무친 겁니다. 아니, 이건 모형이지. 와, 어머나, 물김치 봐. 어? 우와, 저 총각김치. 와, 부추김치. 대단한데요. 네. 정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와 이제 양념이 감칠맛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막 숨쉬고 있어, 숨쉬고 있어. 뭐 이렇게 이거 지금 저 먹으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김치 또 깍두기 각다 각다 해장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이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오시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사장님. 아, 너무 잘생기셨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서귀포에서 디저트 전문점 커피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두 군데 업체가 같이 협업해서 쿠키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 전부 다 수제 쿠키고요. 이제 매장에서 오시면 이제 디저트 다른 디저트도 더 다양하게 맛보실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저 가게 색다른 로망스 저 좋아하는데 네. 예, 같이 두 군데가 팝업해서 같이 하시는 네, 거군요. 맞아요. 와 쿠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오. 마시멜로가 위에 녹아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그 재료도 다양한 재료 이제 좋은 재료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먹을 수 있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뭐 카페에서나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시진 않습니까? 세트로 구매하시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박스 보장하고 있고요. 맞네요. 저기 있네요. 네. 12개 세트 박스 42,000원에서 36,000원으로 아, 이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 입 먹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유 시원하게 쫙 맞아주면 너무 맛있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젓갈이야? 어? 이 색감 봐. 색감 파랗고 초록, 빨갛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멜스 오늘 처음 런칭하는 자리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원래 제주도 전통 젓갈에서 전통 젓갈을 갖다가 젊은 층에 맞게끔 다시 엔초비처럼 이렇게 재해석한 제품이고요. 멜스라는 이름이 멜이 제주도 말로 멸치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멜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튜브형으로 그리고 돼 있는 색감이 지금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짜져 있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색깔별로 맛이 다 다른가요? 네, 맛이 달라요.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마늘이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마늘. 제일 마지막에 한국인의 입맛에 제일 잘 맞게 매운맛으로 아 매운맛 근데 이 색감은 그대로인데 저는 좀 매운맛이 좀 땡기긴 한데 저 지금 저기 어머. 저희 시식 만드는 중인데요 아 그 엔초비 파스타로 하는 것처럼 저 튜브 하나만 있으면 파스타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번 시식 코너는 저희 그 엔초비 파스타에서 그 매운맛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어떠세요? 파스타에서의 제주도 멜의 향이 나오다니 네. 우리가 지금 스페인 그 파스타집에 가면 엔초비 파스타, 오일 파스타 많이 먹잖아요 가지 마세요 여기 오세요 정말 컨벤션으로 오세요 고급 파스타 드실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여러분 어쩐지 굉장히 좀 독특한 과일 향이 난다 했어 두리안, 이야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생두리안이 여기 있네요. 와, 지금 이 두리안도 판매하는 건가요? 네, 두리안도 저희가 직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쁜 색깔, 무지개 망고예요. 이게 일반적인 골드 망고하고 확연한 색깔이 틀리잖아요. 아, 애플 망고가 아닌 무지개 망고요? 네, 익으면은 이제 뭐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붉은색. 아, 여러 가지 색깔이 뜬다고 하나에서 무지개 빛이 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어서 맞습니다. 무지개 망고. 네, 이걸 직접 재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제주도에서 직접 재배할 수는 없고요. 태국에서 저희가 현지에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유통 단계 없이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열대 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 용과에다가 이런 음료도 있네요. 네 음료는 저희가 직접 이제 재배를 하는 거고요. 재배를 해서 빨간 한라봉, 써니트 한라봉이라고 해서 직접 재배한 상품을 이제 비과일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그럴까요? 네. 아 여러분 산뜻해요. 와. 더 달콤해졌어. 이거 일반 과일 주스, 그 오렌지 주스가 아니에요. 네, 더 진한 맛을 위해 가지고 후수 기간에 조금 더 늘려서 이제 그다음에 후수 기간이 늘어나면 이제 나오는 과즙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저희로서는 솔직히 손해긴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뭐 너무 멋있다,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뭐 농장에서 집까지 냉장 배송해주는 그. 아빠들 아니에요 아빠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월 아빠들 애월 아빠들 계란하면 제주에 계란하면 어디? 애월 아빠들 애월 아빠들 하면 신선한 계란 그렇지 독색이 독색이 아. 독색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저희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이제 만든 이제 과자류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 그 달그로 만든 이제 육포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과인데 저희 대정 마늘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물복지 유정란하고 해서 만든 한과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쪽에 계란 이렇게 딱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계란이 제주도에 밖에 없는 제주 재래달기 낳은 토종란입니다 어머나 색깔 봐 색깔도 아주 영롱합니다 이거 색깔을 입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 어떻게 랜덤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좋은 계란이 아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아, 역시 애월 아빠들하고 우리 먹방 먹방 아. 좋아 전나비 아 전나비야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어머나 삼겹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무항생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제주 몬트락이라고 합니다 무항생 돼지고기 네. 무항생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의 뭐 차이점이 있나요? 무항생 돼지고기는 일단 항생제를 안 맞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아, 청정 사료도 더 좋은 걸 쓰고 아, 환경적으로도 더 관리를 하는 돼지입니다 아, 저는 좀 더 크게 먹는데 요 큰 걸로 하나 먹고 싶지만 양념 한 거예요? 양 어머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아 네. 너무 달콤해요 훌륭합니다 제주 돼지고기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채도 하나. 하나 더 먹어야지. 이거 큰 거. 부채도. 부채도. 와,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멋진 제품들은 우리 사장님들, 우리 생산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땀과 열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담긴 우리 제품들, 우리 이곳에서 우리 식품대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오시고요. 이 좋은 제품들 먹고 또 마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샬롬! 이곳에서 현장에서 만나요. 우리 종우 씨, 또 종우 씨 또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종우 씨 어디 갔어요? 종우 씨! 찐찐찐찐찐이야. 이야, 정말 찐이에요. 뭐가 찐이냐?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여기가 정말 제주의 먹거리의 찐이다 라는 말씀. 자꾸 저를 오라고 하네요. 보니까 어디로 오라느냐.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오라 하길래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오라향. 네. 오라향, 뭔가 향 붙는 거 보니까 뭔가 연상이 납니다. 어떤 네. 업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라향은요, 제주산 감귤과 제주산 한라봉으로 만든 건강 음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건강 음료? 네. 일단 먹어봐야 아는 거 네, 같아요. 네. 먹어봐야 알죠. 네. 건강 음료, 제주도에 있는 원물 가지고 건강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첨가물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아보시고. 네, 100% 원재료로만 착즙한 음료입니다. 100% 원재료 착즙, 이거 보세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라봉이에요. 아, 이거 먹으면 정말 이것만큼은 참 우리 몸에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부도 반짝반짝. 피부도 반짝반짝. 어쨌든 피부가 참 고우시더라 보니까. 네,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네. 네,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 천연 비타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많이들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네, 바라보고. 제주 오라향 많이 오셔서 시음하세요. 찐이네 보니까. 네. 아, 자, 이어서 돼지고기. 자, 제주 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양동동에서 나왔습니다. 네, 돼지고기는 뭐 제가 뭐 구구절절 말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제주 양동농협에서 나온 제주 돈이는 청정 제주의 자연을 먹고 자라 참 맛있고 기름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기름이 담백하고, 야, 노릇노릇 잘 구워진 거,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아. 오늘만 특별히 되게 맛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 그냥 가져온 건데 이렇게 맛있는. 워낙 원물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만큼의 제주 도니의 강점, 이것만큼은 정말 최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청정 제주 이름답게 제주 그 위생적이고 좀 더 기름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일단 궁금하면 와서 먹어봐요. 그죠? 네. 자, 더욱더 번창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본인 화이팅! 네. 인터뷰를 입을 할까 그랬어요,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유의 대표님은 아니신 것 같고. 대표님보다 한 단계 미친 김정우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김정우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네. 네네네. 자, 일단은 뭐, 제주유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가 좀 다른 건지 뭔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주를 만드는 유통 가공 공장이기도 하지만 농가 계약되어 있는 농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대표님 목장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해가지고 로봇 차기기와 로봇 푸셔, 로봇 분뇨기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네네네. 아니 농장에 로봇이 있어요? 네, 네. 요즘에는 사람이 차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차기를 직접 합니다. 와,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거기에다 저희의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네. 일반 우유가 홀스타인이 아닌 네. 누런 황소, 저지소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지소를 만든 우유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우유 맛이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생각. 착각이에요. 네. 착각이에요. 아, 고소하죠. 고소하고 네. 아, 우유에 풍미가 있네요, 보니까. 풍미가 좋은 이유가 네. 성분 자체가 달라요. 자, 저지소로 만든 네. 우유. 네. 아, 고소합니다. 궁금하시면 오셔서 직접 맛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자, 이어서 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대표님일까요? 저요. 네. 근데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네. 어느 게 가장 시그니처예요, 우스하우스에서는? 짜자잔!
저희 시그니처인데요. 곰돌이 휘낭시에랑 스모크 쿠키, 프랑스산 고메버터로 만드는 버터쿠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시그니처가? 완전 많죠. 근데 제일 1등은 여기 안 나왔는데 저희 케이크숍이어서 케이크가 정말 잘 나가요. 야,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우스하우스로 오셔가지고 직접 맛보시고. 네.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캐릭터가 너무 앙증맞아요, 이거. 네. 왜 곰돌이에요? 우스가 우어스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곰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해서 곰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굉장합니다. 만약에 용을 좋아하셨으면 용한 용 계속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을 막 그렸을 텐데. 곰은 비교적 그리기 쉬워요. 네. 쉬워요. 쉬워서 선택했어요. 자,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우스하우스 정말 맛있는 디저트 많기 때문에 꼭 방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뭐 파는 곳이에요 여기? 아, 저희는 제주 흑돈을 주제로 해서 캘리포니아식으로 멕시코 타코를 제주식으로 로컬라이징한 타코입니다. 멕시칸의 타코와 제주도 음식이니까 타코 마심? 네, 타코 마심. 타코 마심. 맛있는 타코 마심 드시러 오세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먼저 조리한 다음에 밀도띠아를 같이 구운 다음에 야채랑 살사 소스, 아보카도 소스에서 같이 올려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야. 되게 만드는 데는 정성이 많이 들어갔지만 먹는 데는 굉장히 빠른 간편식입니다. 간편식. 네. 정말 우리 길 가다가도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것만 이만한 건 없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많이들 오시라고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맛있는 흑돈 타코 많이 먹으러 오시고 저희는 제주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의 원물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타코 맛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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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트 제주소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누가 봐도 대표님이에요. 여기는 뭔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돌문화 아할 히오 파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저희가 레스토랑을 집에서 직접 차릴 수 있게 10살 아이도 10분이면은 레스토랑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밀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돼지 토마토 스튜라는 것도 있고 보통 저희 요리가 지중해식 건강 요리 컨셉을에다가 제주도를 대입해서 약간 양식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뭐 부대찌개나 불고기나 한식 요리도 상당히 한 30가지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한식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예. 아, 말씀 중에 우리 대표님은 지중해 다녀오셨어요? 지중해 못 가서 고기랑 제일 닮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중해 못 가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오시게 되면은 제주의 맛을 또 지중해 맛과 함께 콜라보가 된 맛으로 네, 즐길 수가 있다. 예. 간편하게 밀키트를,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 식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단 하루면은 이곳에서 저희의 상품이 육지까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에서 지중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정감 넘치는 만큼이나 디피가 되어 있는 상품 참 많습니다.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직접 손질해서 파는 건어물 가게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건어물을 손질해서 싸게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 근데 건어물의 종류가 네네. 진짜 많아요. 아니,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체? 네, 건어물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건어물만 갖고 오긴 했는데 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거는 다 맛있겠지만은 다른 것도 맛있겠지만은 정말 이것만큼은 꼭 드셔야 됩니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게 차기도 앞바다에서 자연 해풍으로 말린 차기도 준치 오징어예요. 이거는 저희 제주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그 고산지역 아시죠? 네네. 네, 거기에는 진짜 깨끗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준치 오징어는 이제 준치 오징어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 손질해서 말리는 오징어입니다. 네.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차기도 앞바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디서 식품 대전에서.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이 재밌어요. 아방! 아방! 어느 아방? 어멍! 어멍 소독을 바꿔가지고 왜 무사 아방 소독입니까? 어떤 가게예요? 저희 수제 도시락 맞춤 도시락이고요. 수제 도시락이랑 케이터링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아방 소떡은 제주도 말로 아빠는 아방이고요. 그다음에 소떡은 부뚜막이란 뜻이라서 아빠가 하는 이제 이게 그 도시락 가게 이런 뜻이에요. 야, 요새
야외 나가서 뭔가 행사하거나 네. 뭔가 모임 있을 때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면 거의 뭐 그냥 한정식집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도시락이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맛집이 되도록 한정식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도시락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와, 아니 맛있으신가요? 제주도 말로 제라지다. 아, 제라지. 우리 아방이건 어멍이건 힘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비주얼 봐, 비주얼 봐. 이따가 먹어야 돼. 또 만나러 가야 돼. 오 마이 솔트 나만의 솔트. 맞나요? 아, 네 맞네요. 네네. 뭔가 소금이에요. 솔트 소금 아니에요? 아 맞아요. 소금이에요. 어떤 업체예요? 저희는 제주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건강한 소금이랑 바른 먹거리 만드는 업체입니다. 야 바른 먹거리? 네 맞습니다. 뭔가 좀 건강한 네, 것 건강. 일단 일절 화학 첨가물 들어가 있지 않고요. 순수하게 원재료,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표고 다시마나 당근들을 활용한 제주의 유명한 당근들을 활용한 소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금들을 활용해서 만든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소금이 가지고 또 이제 먹거리가 또,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소금이 안 들어가면 유리가 없다 보니까 그쵸. 제주 감자를 활용한 감자부각. 야, 이런 건 간식거리를 딱이잖아요. 네. 운전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아 그런데 소금이 네. 이렇게 다양해요? 네, 다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표고다시마, 당근, 톳, 비트, 조리떼, 감귤, 부추. 아니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네. 어 감귤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은 안 나고 감귤만 나면은? 그러지 않죠. 아, 그러진 않아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은 충실히 하고요. 하지만 요리의 건강함과 감칠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귤소금 같은 경우는 제주 흑돼지 유명하잖아요. 네네. 흑돼지랑 함께 어울려도 궁합이 되게 좋고 향긋한 감귤향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한데 시식이 안 돼요. 시식이 안 돼요. 소금은 여러분 소금은 시식이 안 돼요. 상상해. 네, 상상. 소금을 먹었는데 짤 것 같죠? 감귤맛 나요. 네. 그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푸드테크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의 식품 산업이 이렇게나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여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까지냐? 2024 식품대전은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이곳에 담편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식품대전 함께 하세요! 고! 네, 모두 다 잘 만나봤습니다. 사실 어떤 식품 앞에 이 제주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마치 블랙라벨처럼 모든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그 가치를 참 인정받고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주 지역의 업체들을 알고 널리 널리 또 알려주시면 더 크게,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식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이곳 현장으로 오시는 길에 이렇게 드라이브 서귀포로 하시면서 봄꽃들도 만나보고요. 나들이 하듯 여러분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까지 이곳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이곳 현장으로 놀러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